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오늘부터, 핵심 이론과 이제 단기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절 부분을 하겠습니다. 잠깐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설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해 여섯 문제, 질병 네 문제가 나오고요. 상해는 대부분 여섯 문제 중에 적어도 세 문제 이상은 골절. 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굉장히 문제 쉬웠는데 거의 6문제 모두 골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의 조절은 골절에서 나오냐 혹은 다른 것을 넣었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 골절은 뭐 새로운 골절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출에 굉장히 충실해요. 설명해서 얘기했지만 1회 시험이 거의 1970년대 나왔기 때문에 상해 기출 문제가 굉장히 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객관식으로 나온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해는 기출을 많이 이제 공략해서 이 객관식 기출을 어떻게 주관식으로 나올 것인지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출을 굉장히 많이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볼 거고요. 질병은 네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사실 이 기본서에 보면 상해가 한 170이고 질병이 거의 뭐 200페이지가 넘어요. 질병 사실 범위가 너무 넓고요. 이 의학이론이 2차로 바뀐 이후로 질병에서 나온 문제를 다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질병은 기출에서 나오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기출을 좀 봐야 되는 게 또 이 전략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많은 범위 중에서 기존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노출되었던 질병을 많이 좀 내는 편이에요. 그 문제 그대로 내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객관식 기출로 나온 질병이 또 엄청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질병의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상해는 그냥 외우면 돼. 몰라도. 근데 질병은 좀 내용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전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본을 듣던 학생들이 좀 어렵다. 너무 많은 설명이 짜증난다, 머리 아프다 이런 반응이 좀 많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 외우셔도 되지만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은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지만 또 이제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다 찍을 수 없잖아요. 20점 맞으면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병은 좀 대응하기가 좀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삼보험과 연계된 담보들이 많이 그 질병과 담보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질병은 어떤 부분이 나올지 또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해볼 거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좀 상해를 많이 충실히 공부하셔서 이제 그래야만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기본서에 보면은 5쪽부터 이제 뭐 그 7쪽까지는 뭐 운동에 관한 용어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있다는 거 한번 시간 내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거 정리노트 하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노트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계인데요. 이 이제 얘가 이제 뼈. 제가 항상 첫 부분만 얘를 이제 데리고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다 뼈잖아요. 이 뼈는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사람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는 골격계라고 하죠. 골격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뼈, 그리고 뭐 연골, 인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뼈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골의 구조, 골의 해박적 구조를 먼저 볼게요. 자, 요 뼈를 샘플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멍멍이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뼈 모양이죠. 전형적인 뼈의 모양입니다. 자, 이 뼈는 크게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명칭을 부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차지하는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는 가운데라고 하지 않고요. 줄기 간자를 써서 골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끝단자를 써서 골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골간의 끝부분은 달리 골간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골간단과 골단 사이에는 약간 이제 독특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골단에 붙어있는 판이다. 그래서 골단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판이에요. 성장판은 우리 이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제 뼈의 성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서 이 어른이 되면 성장판이 닫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냥 선의 모양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 하나의 명칭을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의 뼈가 이제 모양도 여러 가지 이런 뼈들은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데 이런 몸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뼈의 역할을 보면 저장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뼈는 우리가 이제 단단하잖아요. 이 단단한 것은 대부분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비유를 많이 쓸 거예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는 단단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뼈는 이런 시멘트 같은 칼슘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 기능이 있고요. 뼈는 이렇게 다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만들어내는 지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장기를 보호합니다. 머리뼈는 뇌를 보호하고 이 갈비뼈, 늑골과 흉골은 안에 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이 골반뼈는 비뇨생식기 장기를 보호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의 또 중요한 기능이 조혈 기능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조혈 기능은 이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이다라는 건데요. 피는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냐?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대요. 이 뼈를 피를 만들어내는 이 장소를 우리는 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골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에 있습니다. 이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피는 이 물이 아니고 이제 덩어리에서 그걸 보면 혈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의 구성 성분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혈구세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혈액, 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혈구라고 하는데 이 혈구를 골수에서 만들었는데 이 골수는 뼈에 있다. 그래서 뼈는 혈액을, 그러니까 조혈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생물, 중학교 생물에 나왔던 건데 뭐 배워도 다 까먹으니까 이렇게 한기찬에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자, 그리고 골의 구조를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해박적 구조 네 가지를 썼는데 여기에서 성인의 뼈에서만 발견되는 거는 1, 2, 3번이죠. 그렇죠? 4번은 성인의 뼈에서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골의 조직학적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서의 그림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 10쪽을 피세요. 자, 이 뼈를 지금 이제 지금까지 눈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칼로 잘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가장 껍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골막이라고 합니다. 뼈를 싸고 있는 것이 골막이고요. 그 안에 골막을 벗기면 피질골이라는 뼈가 나옵니다. 이 피질골은 우리말로 껍데기 뼈 혹은 다른 말로 치밀, 촘촘하다. 그래서 치밀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단원에서 이제 의학용어를 얘기할 때 피질이란 말을 쓰는데 이 피는 만두피 할 때 피자예요. 만두 껍데기, 만두 빚을 때 만두피 할 때 피자에서 껍데기뼈. 항상 다른 장기에서도 피질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껍데기를 이제 싸고 있는 뼈인데 굉장히 촘촘해요. 왜? 이런 이제 단단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대응하려면 단단하고 촘촘해야 돼. 그 안에를 보면 이렇게 약간 치밀골보다는 성글성글한 스펀지 모양의 또 뼈가 있어. 그걸 우리는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이 해면이란 말, 해면상 이런 말 나올 건데 해면은 스펀지 모양이다. 이 말을 우리는 좀 한문으로 해면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면골은 치밀골처럼
단단하지 않고 구멍이 좀 많이 숭숭숭 뚫려있는 뼈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가운데에는 빈 공간이 있고 그 안에 골수가 차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의 구조물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 해면골과 이 골수강 사이에 또 하나의 막이 있는데 그거는 골내막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골막, 이 골수강 바로 밖에 이 또 있는 것이 골내막이라고 있어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런 막들은 모두 약간 뭐라 그러지? 골세포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뼈는 우리가 보기엔 뼈지만 이 수많은 골세포들이 모여서 생긴 구조물이겠죠. 이 골세포는 골막과 골내막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골세포가 하는 일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를 돌아와서 고래의 조직학적 구조를 보면 피지골, 해면골, 골막, 골수까지 했죠. 골막을 보면 골모세포가 있다. 아, 이따가 하려는데 지금 나와버렸네요. 자, 골세포가 이제 골막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골세포는 골모세포가 성숙해서 된 세포라고 보면 돼요. 이 골모세포는 다른 말로 골아세포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무슨 무슨 아세포, 무슨 무슨 모세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골세포가 되기 전에 골모세포가 자라서 골세포가 되는데 이 골세포 얘네들이 많이 많이 모이면 뼈가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 골세포가 있다는 것은 뼈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뼈가 세포가 있다는 거, 얘네 세포들이 많이 있다는 건 뼈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골세포가 있기 전에 골모세포가 있다는 것은 뼈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막은 골모세포가 있어서 뼈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자, 이 내용이 2003년도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의 성장을 담당하기 위해서 뼈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골모세포, 이 골아세포는 골세포로 되고 얘네들은 뼈의 성장, 그 뼈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의 어떤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뼈의 성장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구조물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말이 좀 길었지만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죠? 골막은 골모세포가 있어서 뼈의 성장과 영양분 공급을 관여한다. 골수는 조혈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했는데 황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뼈의 기능 중에서 골수에서 조혈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 골수는 조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갛죠? 그래서 골수를 딱 보면 빨개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계속 자라야기 때문에 이러한 조혈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뭐 피가 나지 않고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조혈작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뼈 안에 있는 많은 골수들이 굳이 그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골수들이 이 어떤 조혈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지방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골수의 많은 성분들이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방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시죠? 지방은 누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골수의 이런 많은 성분들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그런 골수를 우리는 황골수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어렸을 때 이 골수는 조혈작용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적골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른이 되면 굳이 그렇게 조혈작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뼈가 황골수로 변한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어른이 된다고 피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뭐 또 적혈구의 평균 수명도 있고 계속 갈아줘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혈작용을 해야 하는 것은 있어야 돼서
많은 골수가 환골수화 되지만 적골수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뼈들이 뭐 척추뼈, 혹은 이제 골반뼈, 혹은 흉골, 이런 뼈 중에서는 이제 적골수 조혈작용을 계속 하게 돼요. 자, 뼈의 형태학적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형태학적 분류라는 게 거시적인,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림이 없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뼈. 이런 뼈는 안에 이제 잘라보면 이제 골수관이 있어서 이런 뼈는 관이 있다. 관골. 이게 장관골. 길다. 장관골을 얘기하고요. 이런 손가락 뼈는 사실 골수강이 없어요. 제가 책을 내고 고쳐야 돼요. 골수강이 없고 짧아. 그래서 그냥 단골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뼈의 긴 뼈는 장골과 단골 이렇게 나누고요. 장골은 골수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뼈를 보면 몇 개 뼈들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 등짝뼈 그리고 골반뼈 얘네 그리고 머리뼈 얘네들은 되게 평평하죠. 모양이 평평하잖아요. 얘네들은 모양이 평평하다. 그래서 평평골이라고 해요. 평평골은 지금 설명한 두개골 늑골도 이제 평평골에 들어가고요. 이 등짝뼈를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견갑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부 골반뼈가 여기에 평평골에 들어가고요. 참고로 이제 이 두개골은 하나의 뼈 같이 보이지만 이제 앞에 쉬는 시간에 한번 나와서 보세요. 여러 개의 뼈가 마치 퍼즐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평골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척추뼈는 어때요? 모양이 보시면 뒤에가 막 튀어나왔잖아. 가시 같은 거 있잖아. 평평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 이런 뼈는 우리는 불규칙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규칙골은 척추와 이런 골반뼈도 이렇게 모양이 밑에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불규칙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악골, 하악골, 턱뼈. 턱뼈도 보면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규칙골에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함기골은 뭐냐면 포함하다 함자 공기기자에서 공기를 포함한 뼈예요. 공기를 포함한 우리 몸에서 공기를 포함한 곳 그 공기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동굴 동굴과 하면 공기 있죠. 우리 몸에 동굴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동굴을 구성하는 뼈는 대부분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동굴 대표적인 동굴 어딘지 아세요? 부비동. 부비동 들어보셨죠? 이 부비동은 이렇게 이제 코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돼서 코 옆으로 이제 공기가 통하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이래서 세균이 차서 이렇게 막히면 여기 농이 차. 그런 걸 우리는 부비동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비동을 구성하는 뼈는 기본적으로 여기 공기가 좀 찼기 때문에 공기를 머금은 함기골에 들어갑니다. 부비동을 구성하는 뼈는 적혈골, 적혈골, 사골, 전두골, 상악골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뼈가 부비동을 구성하고요. 측두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측두골은 이제 약 위치가 귀 뒤쪽에 있거든요. 걔는 다른 동굴이에요. 유양동이라고
이 귀 뒤쪽에 있는 이제 유양동을 구성하는 뼈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측두골까지 다섯 개가 함기골에 해당한다. 함기골을 묻는 문제가 객관식 나왔어요. 뼈에 공기를 머금고 이렇게 뭐 포함하고 있는 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객관식 나왔는데 주관식으로 뼈 속에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뼈를 몇 가지 써라. 그럼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의학은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굉장히 잘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함기골은 이런 거는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뼈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쭉 살펴봤죠. 그럼 뼈는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성장판 얘기했잖아요. 성장판 어때요? 키가 쭉쭉쭉쭉 자라죠. 그런 걸 우리는 길이 성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게 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골단판, 성장판 얘기했잖아. 골단판에 의해서 성장하는데 이 골단판은 사실 연골이에요. 이 성장판은 왠지 물렁물렁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물렁물렁한 연골이 뼈로 단단해지면서 길이가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이, 물렁한 연골이 뼈로 바뀌면서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골이 뼈로 된다. 그래서 연골내 골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성장은 연골내 골화, 즉 이 골단판에 의한 성장이 말하고요. 반면에 이런 뼈, 얘네 뭐 이런 흉골 이런 것들은 길이가 자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얘네들은 길이가 자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뼈의 구조에서 골세포, 전에 골모세포 이런 것들이 신생골에 이런 형성골 갈려 있다고 했죠. 그게 어디 있다 했어? 골막에 있다 했죠. 골막에서 뼈가 생기는 거야. 골막에 있는 골모세포가 골세포로 되면서 늘어나는 거지. 즉 이 골막에서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골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께 성장. 두께가 늘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첫째, 둘째, 셋째 막내골화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골자가 빠진 거예요. 골막에서 뼈가 생긴다. 골막내골화인데 골자 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막내골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뼈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길이 성장은 연골내골화. 두 번째, 두께 성장은 막내골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2007년도 기출에서 막내골화에 의한 이제 성장을 하는 뼈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걸 묻는 게 나왔어요. 아까 막내골화는 주로 평평골에서 이루어진다 했죠. 근데 이제 장골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는 아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뼈에 대해서 이제 대충 봤고요. 그다음 연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은 이제 그 우리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끝에 하얀 거 있죠? 그게 연골이에요. 어때요? 뼈에 다 끝에 있죠? 연골, 닭뼈. 대부분의 뼈 끝에 이제 싸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 그쵸? 다만 닭을 튀기다가 이제 뗐을 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절 연골이라고 그래요. 연골은 대부분 관절을 이루고 있어. 왜? 뼈가 뼈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절이 뒤에가 설 거지만 여러 형태, 관절이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연골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뒤에가 살게요. 자, 연골은 크게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이제 같이 있어주면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꽉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해준다. 이 기능은 참고로 계시고요. 그래서 연골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자연골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유리연골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관절연골 같이 연골 뼈 끝에 있는 대부분의 연골은 이러한 초자연골에 해당하고요. 아까 우리 그 골단판 뼈죠. 뼈에서 골관단과 골단 사이에 있는 이 연골내 골화를 담당하고 있는 골단판도
이 초자연골에 해당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길이 성장을 할 때 연골은 초자연골이다. 연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좋은 연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탄성연골은 어떤 이제 이 성장하기보다는 이제 탄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우리 이제 후두개, 후두개는 뭐냐면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먹었을 때 이제 그 입이 이제 숨도쉬고 음식도 먹잖아요. 공기랑 음식은 같은 기를 쓰죠. 근데 분기점으로 나눠져. 식도와 기도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 분기점 역할을 하는 뚜껑이 후두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후두개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음식을 안 먹을 때는 후두개가 열려 있어서 통하게 하는. 그래서 후두를 덮고 있다. 그래서 후두 덮개, 후두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탄성연골로 되고요. 외이도 여기 보면 물렁뼈 있죠? 이런 것도 탄성연골. 그 이관은 우리 이제 이 코와 여기 이제 이 비인두와 귀를 연결해주는 관이에요. 그것도 탄성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연골은 연골 중에 가장 이제 B급 떨어지는 거야. 이 섬유질이 많으면 질기고 기능상 별로 좋지 않아. 섬유연골은 그냥 이제 연골 중에서 붙어 있는 정도. 그래서 이 척추 사이에 추간판 아시죠? 척추 사이에 여기 있는 거. 이 척추골 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추간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치골을 쉬는 시간을 앞에 놔서 한번 얘 한 번씩 좀 만져보세요. 이 좌우 골반뼈 사이에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이 골반뼈 요 붙여있는 요 가운데 거를 우리가 치골 결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치골 결합이 섬유연골에 해당하고요. 섬유연골은 기능상 별로 좋은 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붙어있는 그런 본드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초자연골, 탄성연골, 섬유연골 있고, 초자연골은 주로 골단연골, 골단판에 들어가는 것. 탄성연골은 후두개, 그리고 외이도, 그리고 이관, 그리고 섬유연골은 추간판하고 치골결합. 연골의 종류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연골들은 아까 이제 뼈와 뼈 연결하는 그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주로 관절의 형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절은 어떠한 관절이 있는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여러 가지 분류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뼈와 뼈 사이를 뭘로 연결을 해놨느냐, 혹은 관절면이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 가동, 구가동, 이렇게 부동관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과동관절은 우리 이제 그 펭귄이 선전하는 파스 아시죠? 제일 파푸 선전 아시죠? 펭귄에서 제일 파스 선전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 뼈와 뼈 사이에 그림 있고 막 염증이 생기는데 막 벌겋게 나와 있는 그 관절이 전형적인 우리가 움직이는 관절이 어디예요? 무릎 이런데 이런데 다 움직이는 관절이잖아. 그걸 얘네들은 왜 움직이냐면, 이 관절 사이에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 막에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윤활액이 나와,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액이 나와. 그 윤활액을 만들어내는 윤활막이 있어. 그래서 앞자 이제 윤자를 빼고 활막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활막을 가지고 있으면서 윤활액에 차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활막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움직이는 관절은 무슨 관절이다? 활막 관절이다. 이거를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뒤에 페이지 정리노트 111쪽 펴보세요. 자, 제가 이제 한 110쪽까지는 이제 이런 요약 정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기출로 나온 문제들은 제가 뒤에 뽑았어요. 기출 중에 뭐 버릴 거, 거지 같은 문제들 말고 좀 괜찮은 문제들, 제가 엄선한 문제 100제를 뒤에 실었는데, 자, 이 111쪽에 보면 2015년도에 활막관절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활막관절은 가동관절, 활막에 활액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고, 활막관절은 관절과 이 뼈와 연골과 이런 관절 낭으로 되어 있다, 구성 성분을 쓰는 건데요. 각 연도별
최근에 몇 년의 어떤 의학이론 2차를 보면 이렇게 해부학적인 걸 묻는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예를 들면 손을 구성하는 뼈, 발을 구성하는 뼈, 활막관절이 뭐냐, 혹은 작년에는 귀, 여기 귀에서 귀가 이제 외이, 중이, 내이로 나왔는데 내이에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의학이론 기본서에서 얘기를 조금 했었고 우리 이제 그 CKL 시험 아시죠? CKL 시험 그 2단계가 뭐예요? AKL죠. AKL 과목에 보면 의학 개론, 의학 강론이 있죠. AKL 의학 개론에 보면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문제들이 의학이론에 많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3번 그 손해하정사 시험에서 그 정도의 해부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도 약간 기본적인 선에서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얘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관절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관절과 할 수 없는 부동관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동관절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붙여놨다. 그냥 결합. 이렇게 씁니다. 근데 뭘로 붙여놨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붙여놓은 게 그냥 뼈끼리만 붙여놨어. 그럼 그거를 우리는 골결합이라고 하고요. 연골끼리 붙여놨어. 그걸 우리는 연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연골결합으로 붙여놓은 것은 운동이 거의 떨어지겠죠. 아까 운동이 떨어지는 연골이 뭐가 있다 그랬어? 예,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연골결합은 시골결합과 뭐 추간판 이런 것들이 연골결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운동이 계속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라는 게 보면 되게 찌기고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유질로 붙여놨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섬유관절이 섬유결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성에 따라서 가동과 부가동으로, 부동으로 나누고요. 그럼 어떤 조직으로 붙여놨냐, 뼈들을. 그래서 조직학적인 분류를 보면 아까 활막관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관절, 섬유질로 되어 있는 거야. 뼈와 뼈 사이를 그냥 섬유질로 붙여놨어. 찢긴 걸로 붙여놨어. 그래서 마른 관절이지 사실은 결합이야. 아시겠죠? 섬유결합, 즉 섬유관절은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합. 봉합인데 두개골 봉합. 자, 페이지 기본서 5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기본서 51쪽 봉합과 천문이라고 나왔어요. 자, 봉합이 뭐야? 이렇게 우리 꼬맨 거죠. 머리를 다 꼬매놨어. 이쁘게. 어떻게 꼬매놨냐? 자, 머리뼈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머리뼈는 이 퍼즐처럼 돼 있다 그랬죠? 몇 개의 이제 이 머리뼈들을 붙여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마죠. 이마뼈라고 안 해.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한글로 써도 되나요? 물론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도 써도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사실 한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난 좀 잘해볼 거야. 영어로 막 외워. 근데 막 책은 다 한자야. 그러면 힘들어. 혼자서 나 홀로 가기 힘들고 한글도 있어. 한동안은 또 한글을 많이 써. 한글로 했는데 그건 어려워. 왜냐면 뭐 뒷다리 살 근육 뭐 가시바퀴 뭐 그러면 어려워. 이게 사실은 차라리 그냥 뭐 사 뭐 뭐 슬와인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가시 무릎 뒤에 무슨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길을 택하세요. 맨날 물어봐. 영어도 되나요? 한글도 되나요? 틀려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마뼈는 조금 유식한 말로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 가운데에는 머리 두자 가운데 정자를 해서 두전골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가름마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옆에 여기는 측면을 써서 측두골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통수는 뒤통수뼈를 안 그러고 후두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시겠죠? 저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전두골, 두전골,
히트골. 후드골. 그래서 졸릴 때 한 번씩 후드골 탁 쳐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머리뼈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섬유질로 돼 있어서 애들 막 울거나 그러면 머리가 막 붓끔붓끔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자랄 수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머리통이 커지지 않아. 그때는 그냥 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머리 두 개 병합은 어렸을 때는 섬유결합인데 어른이 다 되면 골결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정리노트로 돌아와서 인대결합은 뭐냐면 뼈와 뼈 사이를 인대로 붙여놨다. 페이지 기본서 15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리뼈예요. 자, 제가 이제 항상 1교시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빼먹었는데, 자, 우리의 다리예요. 다리는 좌우 두 개죠. 다리는 크게 큰 뼈 하나랑 약간 가는 뼈 두 개가 있어요. 이 큰 뼈는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뼈는 안쪽에 있는 뼈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그 안쪽에 있는 좀 두꺼운 뼈를 우리는 경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가는 뼈는 비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경비원 할 때 경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경비. 우리 아파트 경비한테 잘해줘야지. 경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경골과 비골은 이렇게 붙어있어요. 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얘네들을 인대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경비, 인대,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이제 뭐가 붙어? 뭐가 붙냐? 원위라고 붙어. 원위가 뭐냐면 항상 해부학적인 용어. 제가 이제 시간 기본 시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킵했는데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을 근이, 먼 데를 원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이 다리뼈 경골과 비골에서 우리 심장에 가까운 부분은 여기예요. 근이, 근이 경비. 먼 데는 여기가 더 멀잖아. 그래서 원이. 그래서 원이, 경비, 인대, 결합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디 골절에서 합병증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이 뭐디 뭐 이런 말 물어봐. 그러면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러면 무슨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자, 대퇴골 원이부 골절 어디일 것 같아요? 본인 신체에서 찝어보세요. 예, 맞아요. 무릎 쪽이에요. 항상 작년에 보면 이렇게 대퇴골에서 우리 몸의 먼 부분이니까 무릎 쪽 골절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157쪽에 보면 이 다리에 경골과 비골 하단에 붙은 요 부분을 원이 경비인대결합이라 한다. 그리고 설상봉합은 이제 잇몸이라 이제 치아 여기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연골관절까지 했고 조직합적 분류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니까 35분에 모일게요.